요즘에 유튜브 안 올라온다고 거의 한 달 넘었는데 이 영상이 나이스! 나이스! 미션 따라하기. 요즘 롱비치에 괜찮은 리커스터가 꽤 많아요. 되게 합리적인 가격에 괜찮은 것들을 많이 팔고 또 리커스터 자체도 깨끗하고. 여기는 저희가 안 가본 데라 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고고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아, 굉장히 조그맣구나. 이 정도면 엄청 큰 거 아니야? 야, 장난 아니다, 왜? 아니 이거 봐봐. 스키트즈. 에너지 드링크야? 그냥 음료수인 거 같은데? 이거 뭐야, 바코드? 오, 이건 뭐냐? 뭐, 촬영은 된다고 하니까 한번 오랜만에 리커스토어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는 럼 섹션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된다. 콜스월가 되게 생뚱맞게 그냥 딱 저기 들어가네. 네, 2010이라서 그래. 2011이 나왔거든. 그래서 저거를 사람들이 요즘 89브랜드 3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10불이 더 비싼 거죠. 이제 그냥 갖다 대고 판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팻 밴 윙클의 배럴을 숙성시킨 파이어볼인데 리미티드로 나왔다. 이제는 그냥 엄청나게 팔더라. 뭐냐? 테네시 버번 위스키. 8년 숙성. 되게 윌렛 팟 스테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테네시인데 텍사스에서. 야, 근데 여기는 정리된 게 되게 행복된다 나 솔직히. 그래도 여기 되게 종류는 되게 많다. 정말? 펄티스 크릭 세일하네. 난 이게 아직도 이렇게 남아두는데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근데 메이커 생각 너무 요즘 많이 내버렸던 것 같아. 나 취향으로 먹으면 근데 마켓에서도 보이더라고. 이거는 진짜 자기네들이 월드 펜싱 시리즈 중에 잘한 것 같아. 야, 여기 괜찮은 것 같아. 저것도 옛날에 정말 힘들었는데 헤븐힐에서 뭐 지금은 많이 있지만 헤븐힐에서 이거 밀거버는 10년 숙성 바로 될 것 같은데 100도 괜찮을까? 아예 이제 스톤으로 나오는 옛날 데보스 그거였는데 이제 스톤으로 가는 그거는 커버를 스펠트라는 뭐 따로 나가면서고 이건 아마 스톤에서 다시 시작한 걸 수도 있어. 모르겠어. 이거 기억나 혹시? 기억나는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아메리칸 싱글 몰트인데 이제 약간 재패니스 위스키가 흥할 때 재패니스 위스키처럼 부드럽게 만드는 아메리칸 싱글 몰트라 가지고 어디라 샌프란시스코 주무소 되게 유명한 데 있어. 거기서 만들고 난 이거 괜찮게 맛있어. 그래도 우리 집에 있는 거다. MGP인데 MGP가 뭐 10년에서 14년 숙성 제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손이 안 갈 것 같았는데 딱 마시고서 MGP 여전히 맛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2년 숙성 자기네들이 2년이어도 맛있게 내보낼 수 있다 해가지고 내 2년? 가격이 79불이면 싼 편이니까 더 비싸게도 팔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욕을 하겠지. 맛있다고는 해. 맛있다고는 해. 야 이거 가격 많이 올랐다. 올드카이 했는데 그거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 여기가 좀 비싸게 파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찮은 가격이다. 리머스 89불이네. 몇 번째 리머스지? 이게 보자 1, 2, 3, 4, 5는 아마 100도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일드터키 101처럼 50.5도로 나와요. 6번째인가 보통 두 개가 달라 있을까? 보자 이건 몇 도야? 이것도 100도. 그러면 아 여섯 번째까지 50도로 나왔나 보다. 그러고 나서는 도수를 조금 맞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처음 본다. 언타이트. 언타이로 위스키 같은 경우는 아마 오하이오. 근데 언타이트 가수 알아? 아니야. 어? 아니 몰라. 이거는 언타이로 위스키는 아마 DC인가 오하이오인가 그 주유소 그러니까 그 주에 있는 주유소인데 이게 자기네들이 엑스페리멘터 많이 있어. 그래가지고 최근에 아마 1년 전인가 2년 전에 문을 닫아가지고 그냥 다 팔아버렸으니까 재고 정리하면서. 라벨 괜찮다. 이것도 이제 블랙 메이플 힐이라고 그러면은 진짜 전설적인 그 귀엽다. 하지만 요거는 진짜 맛없어. 전설적인 라벨을 오레곤 주에서 누가 사가지고 나스 제품 만들고 한 10년 전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거 사기 많이 해놨어. 허리는 당했어 안 나겠어? 나도 마셔보고서는 맛없다고 생각했지? 이거 그거 같다. 그 이거 아마 콜로라도 주에서 나오는 건가를까? MGP 쪽을 담그긴 하는데 맞잖아. 콜로라도에서. 뭐 아무튼 이거 허니가 좋아하는 그거 닮았다. 그 어린애인데 머리에서 뿔 나오는 그 드라마. 스위트스? 이것도 진짜 오랜만에 먹어야지. 에나머리는 싱글이야.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켄터키 주에서만 내보내다가 캘리포니아도 리리스를 하더라고. 바리스타는 왜 이렇게 싸졌어? 바리스타는 대기업이 사버렸지. 그래가지고 이제는 여러 주에서 나오는 증류주를 이렇게 블렌딩을 하고 거기다가 싱글 배럴 스토어팩 같은 것도 진행하기도 하고 나는 모르겠어. 근데 이 바리스타는 조금 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아하더라. 되게 싸게 또 이 가격을 낮춰가지고 조금 고객층을 다르게 타겟하는 것 같아. 그 미국에서는 이렇게 제 밑에 있는 건 제일 안 팔리는 것들을 보통 두는데 그치 아름시워. 너는 내가 여기 있을 줄 알았다. 아 진짜 저거는 내 반병짜리들이다. 아 귀여워라.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세븐 스틸스 디스틸러리를 가지고 양조장에서 맥주 갖고 와서 증류하는 스타일인데 한 3년 전에 망했을 거야.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짐빔이 현미밥으로 증류한 그 어떻게 보면 지금의 레더북이야. 그냥 익스페리멘털 라인. 인디안 밥은? 얘도 점점 가격 오른다. 처음에 나왔을 때 쌌는데. 뭐? 서울 런스 브랜드 저기 있고. 근데 여기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싸고 안 싸고 떠나서 세일한 건 정말 싸다. 여기는 이제 월드 위스키 쪽인 것 같은데. 일본 위스키, 뭐 아이리쉬 위스키. 여기는 이제 스카치랑 아이리쉬 위스키가 좀 비약하다. 그런 거 같네. 아메리칸 위스키에 그냥 올인을 한. 그래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랑 프로 유튜버니까. 나 이거 진짜 처음 본다. 이거 생일이니까 사줄게. 아니야, 이거 20 얼마여서 내가 그래서 생일이니까 사줄게. 온라인 살려는데 이거 배송비까지 내려니까 이거 50불이다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생일이니까 사줄게. 야, 생일 선물로. 아니야, 괜찮아. 솔직히 근데 진짜 데뷔진 떼킬라. 허니가 좋아하는 떼킬라다. 떼킬라. 허니가 좋아하는 볼란스다. 볼란스. 이거 맛있습니다. 근데 진짜 좀 비싼 편이다. 조금 비싼 편. 69? 한 5만 원 정도. 난 이거? 개인적으로 레포사도랑 아네오는 볼란스하고 테소로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네오랑 레포사도랑 얘들이랑 그렇게 오크 영향을 안 줘가지고 굉장히 맛있게 맛있는 편이에요. 아니에요. 허니 요거 좋아했나 보지? 와우캄. 이거 맛있더라고. 이거는 은근히 파란 거. 요거 스틸 스트레이크 다 마셨어요. 근데 도수가 높을수록 진짜 맛있긴 해요. 테키라는 특히 그렇더라고. 이거 하면 상관없나? 아니 그만 사요. 저희 지금 아니 안 사도 되죠 그냥 그거를. 우리도 웨어풀스 이거 뭐냐? 이거 한번 봐줘. 이거 내가 핑크색 썼는데. 크리스탈리노 같은 경우에는 필터링을 과하게 한다라는 건가? 아무튼 좋은 표기법 아니야. 되게 하이브 시켜놓는 분류인데 크리스탈리노는 손 안 대는 게 굉장히. 저거 핑크색은 맛있어. 이 브랜드인데 전 핑크색 아마 이거였을 거야. 블랑코 레포사도는 아직 안 마셔봤고. 좋습니다. 이거 맛있다고. 이거는 이제 레어 캐릭터에서 MGP에서 갖고 온 건데 리오 시리즈라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네가 집에 있는 거지? 6년 7년 숙성 조금 아쉬운데 8년 숙성 제품도 괜찮더라고. 야 이거 40도불이네. 이거는 근데 50도짜리 것 같아. 맞잖아. 47도. 에이 또 바꿨어? 바꾼 지 조금 됐지? 한 1년 정도? 이거 진짜 제일 별로 나갔어요. 아 스토킹이구나 이거는. 보자 몇 년 숙성이냐? 8년 9년? 9년 숙성이고. 수건 물어봐야겠다. 이거 사고 싶냐? 여기 비싼 거 누가 냈네. 스뱅은 여기에 헤이즈번이 없는 거 없는 거다. 물어봐야 해도 스뱅뱅크가 있으면 헤이즈번이 있을 수도 있지. 잠깐만요. 근데 가격대가 높은 거 보면은 잠깐만요. 옛날 웰러다. 크리스티아노가 요 모양일 때 엄청 사마셨던데 29불에 지금 600불이 됐는데. 오늘 저희가 온 이유가 이게 오늘 마지막 날이래요. 저희 저거 사러 왔어요. 웰러 풀프. 원래는 219불인데 토탈 300불 정도 사면은 저렇게 해지분은 없어. 저거 너무 신기하다. 저거 꿀다 이거. 저거 패키징 너무 귀엽다. 저게 어디 거? 저거 제 위에 그 웰러도 옛날 거. 젠티 진짜 오랜만에 드네. 왜 좋은 건 다 있네. 이거 메이크업 소품 뭐야? 나 이거 궁금했나? 이게 이제 이번에 골 피니싱 시리즈 끝낸다 그러고 다시 시작한 시리즈. 라벨은 예뻐졌다. 70불이면 70불을 세이브 해준다. 저 게스비도 맛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거 맛있어. 저것도 맛있어요. 저 테킬라 폴터넷. 난데 폴터넷가 89불이면 저도 세일해 샀어. 똑같이 100불 치고 사야 된다. 근데 괜찮은 것 같아. 맞아. 묶어팔기인데 솔직히 내가 고를 수 있는 묶어팔기는 한. 여기 리틀북 없나? 리틀북 사도 되는데 사실. 리틀북 있네. 근데 200불에 파는구나. 어쨌거나 저희가 200불을 따로 써야 되는데 지금 쿠시장 친구들한테 뭐 살 거 있냐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서로 윈윈이니까. 저희는
밥을 먹고 올 것 같습니다. 밥 먹고 올게요. 두둑하게 샀네. 얼마치냐 이게 도대체. 어쨌거나 이거 뭐 99불에 산 것 같은데 뭔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당한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